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인왕산과 안산으로 연계산에 왔습니다. 등산 코스는 홍제동 개미마을로 출발하여 기차바위, 인왕산 정상, 갈림길을 지나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 안산 정상, 허브원, 홍제천 인공폭포, 홍제역으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7.9km, 이동시간은 4시간, 최고고도는 362m, 난이도는 하입니다. 이번 편은 인왕산 안산 연계산행 2부 안산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은 봄에는 완전 꽃동산입니다. 오늘도 완전 꽃길만 갈 겁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부 인왕산에 이어서 안산산행을 무악하늘다리에서 시작합니다. 안산도 120m 고도를 올리고 연계하는 산행이라 안산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인왕산 정상과 번바위가 조망되네요. 안산 자락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안산 자락길 영상은 영상 위에 링크해 놓았어요. 안산 정상까지 700m만 오르면 되네요. 이번 안산 산행은 꽃길만 가는 산행입니다. 특히 산행 마무리 부분에 허브원의 튤립과 각종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홍제천 인공폭포도 멋지고요. 애기 똥불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네요.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몇 번 안 올라왔는데 풍광들이 멋지네요. 안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까지 200m인데 오늘의 제일 힘든 코스입니다.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뷰가 멋지네요. 갈림길에서 편한 길로 가세요. 안산 정상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뷰가 인왕산과는 또 다른 풍광입니다.
헬기장에서 좌측 무악정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무악정까지 약 300m인데 거의 계단지옥입니다. 무악정에서 정상을 오르면 계단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무악정에 도착했습니다. 연흥 약수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내려온 길을 바라보고 좌측 길입니다. 딱따구리가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네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먹을 수 있는 약수네요. 메타세카이 숲과 벚나무꽃이 묘하게 어울리네요. 메타세카이앞 길로 내려갑니다. 해먹을 설치해놨네요. 해먹에서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잣나무 숲으로 갑니다. 잣나무 숲은 메타세콰이아 숲과 붙어 있어요. 서울에서 이런 울창한 숲이 있다니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숲에서 내려와 전망대 방향으로 갑니다. 안산 자락길로 들어섰습니다.
안산자락길 북카페 쉼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안산 방죽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안산 방죽에 도착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꽃길만 가자고요. 홍제마을 둘레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허브원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튤립을 많이 심어놨네요. 벚꽃이 한창이면 더 이뻤을 텐데 꽃이 지기 시작해서 좀 아쉽네요. 수양 벚꽃도 있었어요.
모래방앗간을 지나갑니다. 홍제천은 생태계가 잘 되어 있나 봅니다. 멋진 두루미가 있네요.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장미터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홍제천 인공폭포가 시원합니다. 다리를 건너갑니다. 홍제천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 도로 쪽으로 올라갑니다. 횡단보도 건너 좌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장미의 계절 5월달에는 장미향이 넘치겠는데요. 큰 도로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홍제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